오르가! 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상극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엽기적인 마인크래프트 실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어느 날 마인크래프트를 하다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한 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모루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루를 보면서 모루가 만약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들 모루 아시죠? 여러분들 모루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자, 모루가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닭을 풀어놓고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닭이 죽을 정도의 그런 데미지를 가진 모루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센 아이템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루를 한 개가 아니고 5,000개가, 네, 5,000개, 10,000개, 50,000개가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변할까요? 막 이거 막 지형이 파괴가 되나? 뭐 그건 아니겠지만 한번 5,000개를 생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개를 자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총 5,000 몇백 개인데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쭉 올라가면은 제가 아까 만들어둔 5,000개의 모루입니다. 보이세요? 아, 굉장히 많죠? 그쵸? 자, 이 모루가 만약 떨어진다면 과연 마인크래프트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엽기적인 시험입니다.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떨어뜨립니다. 자, 떨어뜨립니다. 자, 모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와, 순식간에 떨어진다. 와, 장난 아닌데요? 와, 막 떨어지네, 막. 와,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이 5,000개의 모루가 떨어지면은 그 데미지가 몇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자, 그래도 궁금한 게 한 개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모루를 하나 뽑아놓고요. 자, 일단 울타리를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드 몬스터 중에서 킹콩이라고 있거든요. 그 킹콩의 체력이 무려 9,000입니다. 9,000. 9,000. 9,500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킹콩을 이 안에 뽑아보고 모루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아마 평화로움이라서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갔을 텐데 게임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콩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 정도 크기의 킹콩인데요. 자, 이 킹콩이 모루 5,000개를 맞으면은, 네, 과연 죽을지 안 죽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킹콩의 체력을 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체력이 9,500이네요. 9,500. 엔더드래곤이 체력이 2,000인데 킹콩은 9,500입니다. 자, 과연 킹콩이 모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위에 가서 모루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루 5,000개 대 킹콩. 과연 킹콩은 죽을 것인가? 네, 근데 아까 제가 안 죽은 걸 봐서는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자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릴게요. 뭐야? 잘못
잘못했다 잘못했다. 아이 아이 잘못했네. 모르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모루를 떨어뜨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킹콩을 뽑아놓고요 모루를 자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발사! 3, 2, 1 발사! 과연 모루가 오! 뭐죠? 뭐죠? 모루가 사라졌는데? 뭐야? 아, 이거 킹콩. 아, 킹콩 근처로 가면 이게 이 블럭들이 사라지는구나. 아. 아, 그럼 킹콩은 모루로 죽이는 건 소용이 없겠다. 왜냐면은 킹콩 주위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놓으면은 블럭들이 사라지나봐요. 이거처럼. 그러면 소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른 몬스터로 한번 해보죠. 피가 많은 다른 몬스터로 모루를 떨어뜨릴 준비가 되었고요. 몬스터를 뽑겠습니다. 자, 이 나방 몬스터인데 피가 8500입니다. 자, 이제 모루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모루 발사! 아, 네, 여러분들. 자,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피가 별로 안 다신 거 보셨죠? 이거 아무래도 처음에 이거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몬스터가 피가 아무리 많아도 모루가 떨어질 때 피가 일정 데미지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제가 모루를 5000개를 맞아도 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모루 5000개를 맞아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모루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개수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데미지 그 개체가 있나 봅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은 모루 5000개를 제 온몸으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다고 뭐 데미지가 센게 아니네. 자, 모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뭐야. 아, 나 게임모드 쓰고 맞았네. 자, 어디보자.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자면 모루 5000개가 어떠한 생명체를 때려도 일정 데미지가 있다. 5000개가 떨어지든 뭐 100만개가 떨어지든 똑같다, 데미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센 몬스터가 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갑옷을 끼고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냥 직접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모루 5000개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네요. 저 피 반칸 닫으신 거 보이시죠? 이게 몇 개가 떨어져도 일정 데미지 개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근데 이게 모루 감옥인데? 야야야, 모루 감옥이야. 이거 모루 감옥. 아, 나갈 수가 없어. 아, 이거 다 금 같네? 떨어질 때 데미지가 달았나봐.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일정 데미지가 있나봐요. 아무리 센 몬스터가 와도, 모루 50개가 와도 일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죽지 않는다. 한 개의 데미지인가봐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래도 새로운 엽기적인 실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와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